안녕하세요. 군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가정은 태극 미니백 만들기입니다. 태극기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요. 앞면에는 이렇게 태극 문양이 들어가고요. 지퍼 부분에 곰곰 감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닥 패턴 필요하겠죠? 중심 라인에는 지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이용해서 태극 미니백 만들기 진행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준비된 패턴은 이렇게 태극 문양에 맞춰서 색을 넣어주었는데요. 훨씬 보기 좋죠? 이 패턴을 이용해서 색에 맞춰서 원단을 준비한 뒤에 재단을 해줍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원단으로 준비를 해주었고요. 준비된 원단으로 이 색에 맞춰서 재단을 한 뒤에 잘라내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면 느낌이 꽤 그럴듯하죠? 자, 이제 두 장씩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은 홈질로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첫 담은 시접 0.5cm 나간 지점에 시작해서 박음질로, 나머지 부분은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끝담도 한 담은 박음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시접을 정리한 뒤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블럭이 완성되었어요.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전체를 다 바느질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준비가 된 블럭들은 다시 두 장씩 바느질로 연결을 해줍니다. 시침핀은 전체를 다 고정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바느질은 홈질로 시접 0.5cm 나간 지점에서 시작해서 첫 담은 박음질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바느질은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바느질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시접 정리한 뒤에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패턴을 이어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바느질, 또 그 다음 바느질,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블럭을 이어나가면서 큰 패턴으로 하나의 탑 상태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시접의 방향은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가 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태극 문양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지퍼 부분, 건곤 감리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인데요. 패턴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색을 칠해봤어요. 확실히 어떤 부분에 건곤감리가 들어가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이렇게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해서 패턴을 만들어주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해 보이죠? 이제 지퍼 부분의 패턴을 이용해서 건곤 감리의 문양으로
바느질을 해서 지퍼 부분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바느질을 시작했는데요. 이 패턴은 한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패턴입니다. 절반밖에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상태 그대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중심에 해당되는 패턴은 한 장으로 만들어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태극 문양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장씩 이어줍니다. 시접은 검정색 원단 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두 장씩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전체 길게 한 줄로 블럭을 만들어 주셨다면 다음 패턴으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줄 바느질이 끝이 났고요. 패턴대로 이어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줄. 이렇게 세 줄 모두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패턴대로 보시면요. 길게 이어진 패턴을 블럭을 반으로 접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패턴과 동일한 모양으로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대로 원단을 뒤집어서 연결.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원단을 뒤집어서 연결. 이렇게 한 줄로 긴 탑 상태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반으로 접어서 보면 동일한 패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블럭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길게 세 줄을 완성했다면 그대로 이어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역시 반으로 접어서 확인해보면 동일한 패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확인해볼까요? 태극과 동일한 패턴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퀼팅 라인을 그려서 퀼팅을 해줄 차례예요. 최초의 태극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회오리 문양이었다 그러죠? 그 무늬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바느질 선을 따라서 심플하게 퀼팅을 해줘도 좋습니다. 퀼팅 라인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퍼 부분은 바느질 선을 따라서 퀼팅을 진행합니다. 별다른 선 그릴 필요 없어요. 뒷면 격자 1.5cm로 그려서 작업을 해주었고요. 바닥 역시 격자 1.5cm로 퀼팅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라인은 시접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앞면의 경우는 수실을 두 가지를 사용했고요. 하나는 리틀하우스 1번실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구터만 빨간색 실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원단의 색에 맞춰서 피팅을 진행해 주었어요. 먼저 퀼팅은 매듭 지어진 실을 뒤쪽에서 빼서 위로 올리시면 되죠. 그리고 1:2의 비율로 퀼팅을 진행합니다. 보이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이고요. 퀼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뒤에 있는 퀼팅 솜까지 바느질이 모두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주의하면서 퀼팅을 진행합니다. 한 번에 두세 땀을 바느질하는 게 좋아요. 한 땀씩 바느질하는 것보다 두세 땀을 함께 바느질하는 게 퀼팅 라인이 훨씬 예쁘게 퀼팅이 됩니다. 바닥은 리틀하우스의 레인보우사 18번 실을 사용했습니다. 검정과 흰색이 섞인 실이에요. 퀼팅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18번 실 이런 느낌이에요. 뒷면 역시 동일한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퀼팅을 진행해 주었어요. 앞면, 뒷면, 바닥, 그리고 지퍼 부분. 이렇게 모든 부분의 퀼팅이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